오늘은 본 영상에 앞서서 잠깐 여행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구독자 수가 일정 수준 되면은 라이브 방송이나 정모 때 구독자님들과 대면할 시간이 되면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구독자님께서 여행지 선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동안 그 발품을 팔아서 그 산천을 누비며 다닌 지도 벌써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. 그동안 제가 백두대간을 지리산에서 진부령까지 접속거리 포함해서 대략 한 800km 정도를 3번 완주를 했습니다.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또한 제가 사진 생활을 많은 세월 동안 해왔습니다. 그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행지를 선정할 때 계절별로 1년치를 일단 가상적으로 일단 정해놓습니다. 그렇게 정해놓고 일주일 전에 기상상황과 위성사진을 보고 습도나 풍속, 일출시간, 풍속의 방향까지 그 다음에 섬에 갈 경우에는 물때시간까지 그렇게 맞춰서 3-4일 전에 일단 압축을 해놓습니다. 그리고 나서 확정은 하루 전에 합니다. 수시로 그 일기상이 변동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정은 하루 전에 하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. 일단 여행지 선정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비가 그치고 나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소백산의 그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계단 위에 올라가면 쉴 수 있는 테크가 있거든요. 거기서 쉬어서 간식 좀 먹고 가겠습니다. 물도 안 먹고 왔다니 갈 정도는 하고 날씨도 습하고 안개가 자욱하니 아주 풍경 좋습니다. 힘들어도 아주 풍경은 멋지네요. 쉴 수 있는 테크가 다 온 것 같아요. 쉴 수 있는 테크 다 올랐습니다.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남았나 보자. 아직도 2.1km 남았습니다. 여지껏 왔어도 3km밖에 못 왔네요. 아직도 2km 남았습니다. 1시간 더 올라가야 됩니다.
시간에 또 올라가야 돼. 위에 올라가면 안개가 짜옥하고 바람이 불어서 밥 먹을 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람 안 부는 데서 컵라면 하나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젓갈도 빠뜨리고 와가지고 먹을 때마다 하나씩 빠뜨리고 오네요. 그래도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아서 그래도 좀 난 것 같아요. 안개 자욱해가지고 정상에 올라가도 시야가 안 보일 것 같아요. 조금 식사도 하고 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산 위에서 먹는 커피 맛도 일품입니다. 아주. 옷을 또 갈아입었으니까 젖지 않도록 천천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올라가도 안개가 자욱해서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쉬엄쉬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한 9시 한 40분 됐거든요. 비가 그치고 나면은 안개가 걷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Thank you.
이렇게 심할 수가. 어, 바람이 하도 불어서 이쪽은 바람이 좀 덜 부는데 피해서 날씨도 춥고 그래가지고 차 좀 한 잔 먹고 그렇게 하고 가겠어.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, 장난이. 아우, 바람이 너무 부는 것 같아요. 바람이 하도 불어가지고 아직 비료봉을 못 갔거든요.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쪽 바람이 좀 안 부는 데서 피해서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바람이 부네. 비료봉 갈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나네. 어우, 배도 고프고. 살다 이런 날씨 또 처음 보네. 와, 이 바람이. 이야. 비록을 가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네, 엄두가. 이야. 이야. 와, 뭔 놈의 날씨야. 세상을 삭 펴버릴 것만 같아. 있어 그래. 야. 세상에, 소백산 이런 바람 처음 봅니다. 이야, 소백산을 그렇게 왔는데도 오늘과 같은 바람은 본 적이 없어요. 엄청납니다. 이야, 아, 이거 보세요. 이거 안개바람이 엄청나죠. 이야,
밤새 비가 내리더니 아주 와 엄청납니다 그냥. 야생화들은 그래도 바람에 꽃다 없이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서 있네요. 사람이 휘청휘청 됩니다. 아주 그냥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. 휘청거려가지고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. 이야, 세상에. 여보세요. 안개바람이 아주 사정없이 몰아치네. 미로봉 정상이 보입니다. 하늘길이 열린 거 보니까 이제 정상이 이제 보이네요. 나왔습니다. 폈는지 안 폈는지 확인도 못 해봤네.